아유, 우리 정민 씨가 이렇게 둘째 아이를 이렇게 얻는데 어려움이 있으셨군요. 아, 네. 네. 첫째는 결혼해서 6개월 만에 바로 자연적으로 잘 생겨서 그 다음에 출산을 했는데, 첫째가 한 5살, 6살 넘어가니까 이제 막 둘째를 낳아주고 싶다,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이게 잘안 되더라고요. 나이도 둘다 많고, 둘다막 극심하게 힘든 상황에 있으니까 병원에서 딱 진단이 나왔어요. 시험관을 하시죠. 그러면 하실 수 있다. 근데 이제 그 세월이 5년 막 아이고, 이렇게 고생. 가는 거예요. 또 몸이 또 약해서 시도 자체도 사실 많이 많이 못했어요. 못하고. 근데 한 그래도 못해도 일곱, 여덟 번한것 같아요. 네. 그러셨군요. 근데 그 이제 과정이 힘든데. 그쵸. 그냥 정상적으로 임신했을 때도 병원에 뭐 한두 번밖에 못 가주는 직업이잖아요. 그러니까 당연히 난임 시술하러 갈 때도 꼭 와야 되는 날 아니면 절대 같이 가줄 수는 없는 거죠. 근데 항상 산부인과에 가보면 항상 부부가 와 있잖아요. 또 그런 거볼 때마다 저는 그러니까 난 괜찮아를 외치는 거예요. 난 괜찮아. 괜찮아. 나 혼자 와도 괜찮아. 그렇지만 막상 뭐잘안 되거나 어려운 상황을 들으면 속상한 거죠. 난임 부부들 다 아실 거예요. 시험관 시술하고 뭐 아니면 그냥 부부관계를 통해서도 아이를 기다릴 때 엄마들은 다 임산부로 살아요. 그렇죠. 그쵸. 뭔가 딱 시도를 하고 나면은 술도 안 먹고,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쁜 거 절대 안 하고, 일도 안 하는 분도 아파도 약도 계세요. 안 먹죠. 약도 안 혹시 몰라서 먹고, 혹시 괜히. 몰라서, 그놈이 혹시 몰라서. 정말 몇 년을 그렇게 시도할 때마다 하루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,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, 저는 유산도 해봤고, 막 자궁벽을 긁어내는 수술도 해봤고, 심지어 항암제도 먹어봤어요. 아이가 잘못됐는데,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몰라서 그걸 다 없애려면 항암제를 투여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날 한번, 아, 내가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아예 난자 자체가 나오질 않았어. 그래서 우리 오늘의, 이번 오늘은 못했어, 시술을. 그 얘기를 한번 했더니 별 반응이 없고 본인 얘기만 계속 뭘 하길래 통화에다 대고 제가 막 한번 화낸 적이 있어요. 어떻게 내가 이러이러해서 혼자서 와가지고 이 얘기를 듣고 가는데 어떻게 너 괜찮니? 라는 말도 안 해. 수치심? 힘듦? 이런 것들을 또 의사다 보니까 그렇게 또 나누고 싶지도 않고 너무 잘알것 같기도 하고. 그래서 저 혼자 삭히는 시간들이 한 7, 6, 7년 된것 같아요. 네. 뭐 시험관 시술 같은 경우는 그 시술의 과정이 좀 힘들죠. 네. 몸도 힘들지만 난임 자체가 마음이 많이 힘들죠. 마음이 힘들어요. 네. 좀 그때 어떠셨어요, 마음이? 근데 또 전민이가 되게 그 5년 그렇게 슬퍼 보이는 적이 별로 많지 않아서 사실 잘 몰랐어요. 잘 몰라요. 네. 뭐 제일 바쁘기도 하고 뭐 너무 신경 쓸 것도 많겠지만 뭐 그렇게 힘들어하는지는 제가 잘 몰랐던 부분도 있어요.